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26일 화요일이 됩니다. 예, 진료 시간에 잠시 짬을 내서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될 전례는 46세 남성에서 소장 말단회장 내강 확장성을 보이는 급성장염입니다. 소화관 초음파 정례 토의 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가 좋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회 회장인 김대인 선생님의 역작입니다. 정례로 보는 소화관 초음파 진단화. 이 책은 법문 에듀케이션에서 작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은 보시면 이 김대인 원장님이 정례를 모았습니다. 거의 모든 소화관 질환의 정례가 다 이 책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깨끗하고 모식도도 정말 좋은 책자로 나왔습니다. 이 책의 구입은 법문 에듀케이션으로 바로 연락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문 에듀케이션은 02-2654-5131 02-2654-5131 소화관 초음파를 공부하시는 분은 필독서로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정례를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확대해 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46세 남성분입니다. 내원 전날부터 발생한 배꼽주위, 제부주위의 통증, 설사, 경도 발열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소장 특히 공장의 내강 확장성이 보이나 백비운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단 회장의 경도 내강 확장성도 관찰되나 충수는 정상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초음파상에서 급성 장염으로 추정 진단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같이 한번 선생님들과 보시겠습니다. 자, 심하부 종단 스캔. 여기 스토막의 엔트룸이 됩니다. 스토막의 엔트룸 약간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하부 횡단상을 보시면 여기 스토막이죠. 스토막의 엔트룸 앵귤러스 로바디. 내강 좀 디스텐션 되어 있으나 안에 뭐 백뷰라든지 이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판크레아스입니다. 여기 SMV 스프레닉 빈 SME입니다. 판크레 헤드 내 바디 테일인데 판크레아스는 정상 초음파상입니다. 다음에는 이 메센테리 루트를 보는 사정입니다. 여기 스프레닉 빈 SME 2번이 바로 제주날 아트리고 3번은 제주날 아트리를 감싸고 있는 메센트리의 기시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IC 발브를 보는 상입니다. 라이소아스머슬 터미널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IC 발브 요거는 터미널 일륨입니다. 터미널 일륨의 내강이 좀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라이소아스머슬이고 여기 우하복부 오브라이스겐입니다. 라이트 일리아가트리 터미널 일륨. 터미널 일륨 내강이 좀 확장상을 보입니다. 다음에는 리니아 프로브를 관찰했습니다. 라이소아스 머슬 여기 터미널 일륨 여기 2번이 아펜딕스. 아펜딕스는 정상 초음파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우하복부 종난 스캔입니다. 여기 시쿰쯤 되고 라이소아스 머슬이 됩니다. 정상 소견을 보입니다. 요거는 좀 더 위에 올라가지고 어센딩 콜론입니다. 어센딩 콜론의 장축상은 정상 초음파상입니다. 다음에는 요쪽에 요건 전부 다 스몰 바울입니다. 제주놈입니다. 제주놈은 정상 확장이 되어 보입니다. 자, 제주놈이 여기 발볼라 크리벤테스입니다. 여기 이제 커지면 키보드 사인이 되죠. 키보드 사인. 이 스몰 바울이 딜라테이션 돼서
이 발볼라 크니벤테스가 뚜레 다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스몰 바리 딜라테이션 되죠. 이쪽은 디센딩 콜롬입니다. 하행결장입니다. 이쪽은 우하복부 횡단수겐 라이스 랩소아스머슬 랩트 일레가트리 시그모이드 콜론이 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콜론. 이처럼 이 초음파상에는 아펜딕스가 정상이고 제주놈이 확대가 확장이 됐고 이렇게 제주놈이 확장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펜딕스 정상이고 터미널 일륨도 내각 확장세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이럴 인펙션에 의한 어큐트 게스트로엔트라이티스 장염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아관 초음파에 공부하시는 분에서 제가 DVD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조 개인교습 DVD입니다. 이 DVD 중에서 여덟 번째 소아관 초음파 선생님들한테 한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아관 쇼파인보다 세미렉타마 안테리올 포세리올 다 잘 보이죠. 안테리올 포세리올이 더 잘 보입니다. 이렇게 콜론이 밑으로 쳐지고 이렇게 해서 안테리올 포세리올이 잘 이렇게 월이 천거조가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쭉 또 이제 다가서 이렇게 보게 되죠. 이렇게 밑에 보십시오. 판크레아스가 보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SMV 여기 판크레아스의 헤드가 됩니다. 이쪽이 이제 파이로스가 되고 이 부분이 두오데날 벌브가 됩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두오데늄의 세컨드 포션이 되죠. 그러면 두오데늄 벌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브를 조금 더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을 하면 보십시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두오데늄 파이로스를 봐야죠. 보십시오. 인증만 눈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로 음식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아서 여기 파이로리딩이고 여기 두오데늄입니다. 두오데늄 이처럼 소아관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종 개인교수 DVD로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신청은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미일.net으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